한참 장마비가 내리던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비구름도 잠깐 쉬어가는 부산 산골짜기의 꽃마을. 토요꿈다라 꼼꼼아예술단의 현장입니다. 꼼꼼아예술단 친구들을 위해서일까요? 마침 억수로 내리던 장마비도 그치고 촉촉하게 젖은 꽃마을은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꼼꼼아 친구들을 반겨주고 있는데요. 선생님 역시 꼼꼼아 친구들을 반겨주는 모습이죠. 벌써 14번째 만남을 맞이한 꼼꼼아예술단.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로 꼼꼼아 친구들의 추억을 채워줄까요? 교실에는 지난번에 만든 나무 타워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나무 타워를 어떻게 꾸밀지 구상을 해보는 꼼꼼아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각자 구상한 밑그림을 토대로 알록달록 형형색색 우리 꼼꼼아 친구들 하나하나의 개성이 담긴 어여쁜 그림으로 나무 타워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꼼꼼아 친구들 각자의 꿈과 개성이 보이는 듯한데요. 감자를 키울 나무 타워라 그런지 감자 그림도 보이네요. 그리고 또다시 어디론가 가는 꼼꼼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그린 그림이 마를 때까지 텃밭으로 가서 또다시 수확의 기쁨을 즐기는 꼼꼼아 친구들입니다. 일주일 만에 잔뜩 자란 다양한 채소들, 그리고 텃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곤충 친구들도 관찰하면서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꼼꼼아 친구들이죠. 물론 관찰한 곤충 친구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졌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린 꼼꼼아 친구들. 이번에는 장마비로 생긴 작은 개울가에서 신나게 물총놀이를 하는 꼼꼼아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찌나 신나게 노는지. 결국 신발 한 짝을 절벽 아래로 빠뜨려버렸네요. 그래도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옷이 다 젖는지도 모르고 실컷 뛰어노는 꼼꼼아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텃밭을 다녀온 후에는 나무 타워에 바퀴를 달아주는데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전동 드릴로 직접 바퀴를 달아줍니다. 바퀴를 달아준 후에는 흙과 비료를 섞어서 나무 타워에 가득 담아줍니다. 그리고 씨감자 네 쪽을 넣어주면 꼼꼼아예술단 14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사주의 방학기에 다시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 심어준 감자의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우리 꼼꼼아 친구들을 반겨주겠죠? 한 2년 반 정도 이제 보조강사로 일을 한 것 같은데 애들이 이번 애들이 특히 힘들게 이제 밖에도 나가고 뭐 노는 건 좋은데 말도 안 듣고. 저는 제가 2020년부터 이끌어서 떠난 사람. 정말 정신 없는 손. 이제 물놀이도 쏟다 물어온 물놀이만 하는 것 제가 꼼꼼아 예술단을 지금 5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말도 안 듣고요. 물놀이 한다고 나가고 게임 한다고 나가고. 꼼꼼아 예술단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너무 오늘 또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4주 후에 만나요. 안녕! 준우야! 너 안 들어오면 문화 상품권 없어! 얘들아! 이제 얘들아! 안돼 하지마. 나이스. 바지하고 다 주는 거 봐라. 이 절에 된다. 몸만 뽑는다.